여러분과의 친절한 소통을 꿈꾸는 본격 소통 방송 알고 싶은 검찰 댓글로 물어보세요. 데릭리 이혜진입니다. 첫 번째 댓글 바로 들어갑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참에 저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대변실 소속 공무원이고요. 검찰 내부에 게시되는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더 새롭게 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썸네일부터 자막 하나하나까지 많은 고민 끝에 게시하고요. 콘텐츠를 올린 이후에도 여러분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댓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MC로 전격 발탁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댓글에 최선을 다해 답을 찾고 성실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키요? 짧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관 임용 조건에 키 없고요. 참고로 저도 키 안 큽니다. 좀 늘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짧고 굵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차 없어도 됩니다. 검찰청에는 업무상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관용차가 있는데 수사와 같은 공적 업무 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검찰 수사관은 수사, 형집행, 검찰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영장, 압수수색 집행 업무를, 형집행 관련하여 벌금 미납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서마다 업무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몸쓰는 업무가 제법 있어요. 저도 압수수색 나가서 압수물 옮기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을 위해 몸을 튼튼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언제까지예요? 내일까지 하는데 저 그냥 두면 데릭 리가 쏜다 쏜다 쏜다. 지난 6월 검알못 모의고사 댓글 이벤트를 보고 우리도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팀도 이벤트 하자, 저희끼리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작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알검 5의 질문으로 픽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골드브루 박수. 이거 정말 궁금하다. 나는 선물이 욕심난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댓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요. 짧지만 확실히 알려드리는 친절하고픈 데릭 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